자, 19번. 자, 여기가 X고, 자, 여기가 Y야. 자, 이렇게 있고, 이게 삼각선이지? 4분의 X제곱에 마이너스 5분의 Y. 너네 뒤편 복수분 하냐? 이렇게 있는 거 맞지? 네. 아, 좋아. 자, 이렇게 있는데 초점 얼마야? 보니까 3,0이야? 네. 여기 2네? 네.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접점의 x좌표가 5야? 5,0 인정해? 네. 맞죠? 원래 중심의 좌표가 5라 그랬어.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5,0 인정하냐? 또 왔더니 여기가 2야? 네. 이거 뭐야? 안 했잖아. 이거 2지? 이거 얼마냐? 2. 이거 2네. 맞아? 여기 2여 봐라. 이어요. 여기 이어. 맞지? 네. 여기 있고 나니까 여기도 이고 여기도 이인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은 거지. 접점을 네. 다 이으라고 그랬잖아. 됐어요?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나는 선이 있으니까 정의 한번 써야지. 정의. 여기 뭐란다? X. A. 맞아 안 맞아? X 나와도 되고. 맞아? 네. 여기 뭐라 쓰면 돼? 거리차가 3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6 더하기 A라 쓰면 되겠니? 네. 그런데 여기가 A네? 네. 여기도 A냐? 네. 뭐 장난 아니야? 뭐 원밖에 넓게 좀 접선 보이니? 네. 네, 안 돼요. 저 길이 같은 거지, 얘들아? 네. 6 더하기 2 A는 얼마 나와? 8. 얼마? 8. 8이야? 네. 그럼 N 1 나와요? 그럼 3이네? 네. 됐슈? 네. 20번. 했던 거지? 자, 1 더하기 X 제곱에 G 프라임 X. 2에 ln에 1 더하기 x 제곱 이렇게 돼 있네. 그 다음에 fx는 fx는 2에 x에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2에 마이너스 t에 gt dt. 자, 이렇게 돼 있네. 맞아? 그 다음에 f1 마이너스 g1은 얼마야? ln이야? ln이? 맞아? 네. ln이 예 제곱 맞죠? 네. 이때 0에서 1까지 f dx, fx dx 구하래. dp에서 다뤘던 주제야. 맞지? 어떻게 하면 돼? 일단 자, 첫 번째 식에서 건들 수 있는 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야? 해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g' x는 1 더하기 x 제곱에 두 배의 ln에 1 더하기 x 제곱 이런 생각 가능하지? 네. 맞아요? 그랬더니 뭘 알려줬어? g'x의 미분을 알려줬지? 네. 맞아? 그럼 이게 적분 쪽에 들어가서 곱한 함수의 적분이라면 부분 적분 한번 써볼 생각 가능하네? 또 하나 뭐 있어? 여기다가 뭘 곱해서 x를 양변에 곱해주면 적분이 되는 새끼네? 이렇게 가능하지? 네.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네. 됐어 안 됐어? 여기까지 생각할 줄 아시면 돼? 됐어 여기까지? 네. 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보면 뭐라고 싶어? 0 집어넣어야지. F0 0이야? 맞아? 미분도 해? F'X는 2의 X에 이거 미분하거다 지금? 네. 공미분해야지. 네. 0에서 X까지 2의 마이너스 T에 GT DT야? 네. 그 다음에 더하기 또 뭐야? 2의 X에 이거 미분하는 거지 뒤에 거? 네. 그럼 2의 마이너스 X에 GX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네. 죽어 안 죽어? 죽지? 네. 돼요? 그러면 이 새끼 봐봐. 이게 뭐야? 다시 fx네? 네. 보여? 네. 보여? 네. 보이죠? 그러니 뭘 할 수 있어? f'x는 fx에 더하기 gx dx gx 이렇게 되는 거 맞냐?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해버려? 0에서 1까지 fx 적분 친 거 구하래잖아. 네. 0에서 1까지 적분 치면 돼 이렇게? 이해돼요? 그럼 쟤는 0에서 1이니까 F1에서 F0 뺀 거야? 네. 그 다음에 얘는 내가 구하라는 놈이지? 네. 그 다음에 쟤는 인테그랄 GX는 뭐 하면 돼? 얘 0에서 1. 얘 뭘 한다고? 미분 결과물을 안 되네. 맞지? 그럼 부분 적분하면 되겠네.
이해돼요? 자, 그래서 0의 f1-f0의 인테그럴 0에서 1까지 fx dx의 더하기 부분적 분양은 뭐야? gx 그냥 쓰지. 만약에 1 적분하지 0에서 1까지 이게 미분하죠. g'x의 x dx 이해돼? 돼 안 돼요? 이게 0에서 1이지 얘들아? 네. 맞죠? 그러면 얘는 뭐야? G1이야? 오늘 넘어가니까 F1 빼기 G1 보여 이제? 네. 근데 넘어가니까 F0은 죽지? 네. 그럼 0이잖아. 그럼 F1 빼기 G1에 그 다음에 0에서 1까지 FX DX 맞냐? 네. 그죠? 더하기 0에서 1까지 X에 G'X DX 이렇게 되는데 맞잖아. 그러면 아까 이 새끼 적분자는 새끼 맞아 안 맞아? 무슨 적분 치면 돼? 치환 적분 치면 되지? 네. 치환 적분 연달아 두 번 치면 답 나와? 네. 할 수 있겠어? 네. 쳐줘? 치환 적분? 네. 할 수 있어? 네. 안 되면 나중에 질문해? 네. 자, 그래서 얘는 그냥 이 새끼 그냥 미분했더니 뭐 얘를 그냥 부분적분, 처음부터 부분적분으로 가야 되나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 얘를 갖다가 일단 하자는 대로 미분을 쳐놓고 알겠어? 그러고 나서 봤더니 어? 이게 그대로 fx네? 맞지? 그럼 구하라는 게 0에서 1까지 적분 치려니까 이 새끼를 그냥 0에서 1까지 적분 치면 되겠네.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관계식에서 그치? 일단 함수 함등식이었잖아. 이렇게 나온 등식에서 그냥 이렇게 적분 쳐냈던 거 기억나잖아. 이해 안 돼? 알겠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아까 26번 네. 자, 이게 x고 자, 이게 y인데 자, 여기에 짜란짜란 해서 이렇게 y제곱은 4에 얼마이니 x-1 이렇게 있냐 위에 돼? 자, 그래 놓고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야 그 다음에 얘한테 수직인 거지 이렇게 맞죠? 수직인 거 그래 놓고 여기가 뭐래? 시네. 그리고 여기 몇 대 몇이라고 줬어 문제에서 몇 대 몇이야? 루트 3대 2야? 맞니? 네. 루트 3대 2예요. 네. 그래놓고 여기 B에서의 접선이야? 그래놓고 얘랑 얘랑 이름은 각 찾으래? 네. 돼야 안 돼요? 여기까지 알겠어? 자, 또 여기 있는 거 열심히 표현해봐. 여기 얼마야? 1이야? 네. 여기 얼마야? 2 컴바 0이네. 네. 이거 루트 3이고 요거 2래. 네. 그러면 준선 이 새끼 준선이야? 네. 1점을 지나는 선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볼까? 네. 그럼 얘도 루트 3이네? 네. 이해돼? 네. 그럼 여기를 1이네? 네. 그럼 너 60분에? 네. 그럼 너 기울기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나와 안 나와? 아, 그럼 이 기울기만 찾으면 되겠네? 네. 맞아 안 맞아? 네. 맞지? 그러면 이 접선은 요 점만 찾으면 되네 편하게? 네.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 아니야? 이 새끼 기울기만 루트 3이잖아. 저 직선을 말하는 루트 3에 x-2 이렇게 해서 얘랑 누구랑? 얘랑 연립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이 점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접선 나와 안 나와? 나와요. 그럼 이 새끼 기울기 나와 안 나와? 나와요. 코사 세타 구할 수 있어? 탄젠트 세타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 네. 저게 제일 편하지 않아? 내 생각이? 네. 그렇게 풀어? 맞은 사람? 자, 27번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에 뭐가 있어? 이렇게.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맞아요? 네.
이렇게 원이 있지? 네. 맞죠? 자, 요 AC를 지름, BC를 지름으로 원이 있고 요각이 세타에 맞냐? 여기서 의 접선이지? 네. 이 C에서 이 원의 접선이야? 네. 이게 접선이라고. 알겠죠? 요 점을 D라고 했어. 그러면 뭐 여기 딱 중간에 여기 연접원이 이렇게 있는 거지? 연접원이 딱 중간에. 자, 이렇게 있을 때 뭘 구하라는 얘기야? 조그만 거. 조그만 새끼 넓이를 구해라 이거지? 네.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는데 세타 4승분의 S세타인 걸. 좀 너무 쉽지 않냐? 그죠? 시키는 것만 하면 다 되지 않아? 여기 세타네? 네. 맞아? 여기 지름이지? 아, 여기 지름이지? 맞아? 네. 그럼 이렇게 한번 수직 아니야? 네. 그럼 이거 코사인 세타 맞냐? 네. 얘는 뭐 사인 세타 필요도 없지만 써놓을게. 네. 얘네?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선이라고 이게? 이게 무슨 선? 접선. 접선. 중심 있지? 중심에 저 새끼 이으면 수직 아니야? 맞아요. 인정해야 돼. 맞아요. 인정하지? 자, 이 새끼, 요 새끼 지름 맞아? 요 새끼 지름? 맞아요. 이 새끼 지름 맞지? 그럼 이렇게 이으면 여기도 수직 아니야? 맞아요. 그럼 얘랑 평행한 거 보여? 평형도 보이냐고. 네. 맞지? 그러면 얘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 맞아? 맞아요. 이거 이등변 아니야? 네. 그래 안 그래? 네. 맞아요? 네. 그럼 얘랑 뭐 하라고? 평행화 되면 이거 세타 아니야 그러면? 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이게 내접원의 반지름이지? 이거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해? 이게 뭐해? 반지름 놓고 푸는 거 아니야? 맞아요. 놓고 풀라 그랬잖아.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원하고 이 원하고 먼접해. 내접하면 중심중심 이유를 하지 않았어? 맞아요. 딱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수직 지나는 거 맞잖아. 맞아요. 많이 봤을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럼 여기가 또 세타 아니야? 이해되는데? 이해되니? 네. 그럼 얘는 2분의 코사인 세타지? 네. 얘는 2분의 코사인 세타니까 얘는 뭐가 돼? 2분의 1의 코사인 제곱 세타 아니야? 네. 근데 요거 R로 요거 2R 아니야? 그러면 2분의 1의 코사인 제곱 세타에다가 2R 더한 거 맞니? 네. 맞죠? 이게 뭐랑 같아야 돼? 2분의 1 코사인. 이게 2분의 1 코사인 세타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치? 그럼 R은 4분의 1 코사인 세타로 묶어내면 1 빼기 코사인 세타 인정해야 돼? 네. 그럼 면적이잖아? 네. 면적이가 제곱하면 돼, 이제? 네. 그러면 16분의 1이야? 네. 코사인 제곱 세타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이지? 맞아요. 이해돼? 근데 모르나 그래. 맞아요. 그럼 세타 제곱만 들어가면 돼? 네. 2분의 1 보여? 네. 됐어? 네. 맞은 사람? 잘했어. 28번. 자, 의자가 몇 개 있어? 5개 아니냐? 근데 다섯 개 있지? 1, 2, 3, 4 숫자가 적혀있는 옷을 입은 4명이 일렬로 놓인 다섯 개의 의자에 앉으려 할 때 이웃하여 앉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에 적혀있는 수에 차가 뭐가 되래? 1. 1이 되지? 그러면 뭐야? 노동. 뭔동? 노동. 내전 했잖아. 1, 2, 3, 4. 돼, 안 돼? 이거 되지? 4, 3, 1도 되겠네? 네. 쉬운 거 이런 거 아니야? 1, 2, 3, 4 이거 되지? 네. 4, 3, 1 돼요? 네. 몇 개 있어? 네 개. 네 개. 이거 연속해져 있는 거지? 네. 그지? 그럼 중간에 자리가 좀 비었어. 그럼 여기 비고. 2, 3, 4. 인정해, 안 해? 네. 인정해? 네. 그러면 어떻게? 4, 1하고 4, 3, 2도 가능하지? 네. 1하고 4, 3, 2. 이해돼? 네. 그 다음에 4하고 이해해? 네. 몇 개 있어? 네 개. 네 개 있고. 빈자리가 여기 있는 거 곱하기 2 하면 돼? 네. 8 개. 인정해, 안 해? 해요. 맞지? 그 다음에 빈자리가 가운데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있어야지. 그럼 얘네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네. 2 곱하기 됐어? 얘네 둘이 자리 바꿈, 얘네 둘이 자리 바꿈. 몇 가지? 여덟 가지. 그럼 몇 가지? 20. 알겠어요? 네. 무지 쉬운 문제야. 28번에 있어서는 안 될 문제. 알겠죠? 네.